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 본부와 민주노총 충북 본부는 25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국회 재의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한 뒤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다! 노조법을 개정하라! 20년을 기다렸다! 노조법을 개정하라! 노조법을 개정하라! 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지원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노동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가 최고의 복지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분노스럽게도 이번에 두 번째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국회에서 재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오늘 올 초에 노동약자를 운운했습니다.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생 근로복지기금을 조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천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약자가 맞지만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노동자들은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안기원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국민 74% 이상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당명에 어울리는 정당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의 분노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여러분처럼 노골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리 국민들의 표가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직장인의 84%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국민들의 70%가 동의했습니다. 직장인은 곧 노동자를 말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 나라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외면하면서 길거리에 걸려있는 한수막을 보면 민생을 운운하다니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는 민생 법안이다.